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림동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뭐 건물이 막 이렇게 웅장하고 이런 건물이 아니라 천막도 있고 또 쓰러져 가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 교회에서 비가 오면 늘 비가 이렇게 샜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비가 새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 교회 신림동 교회를 22년을 섬겼대요. 22년을 섬겼는데 그때도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비가 새면은 어디도 비가 새겠어요? 내가 사는 집도 비가 새겠죠.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 집에도 비가 새는데 자기 집은 나벼러두고 교회를 헐렁 쫓아갔어요. 물동이를 하나 들고. 그리고 가서 그 교회 비가 새는 데마다 물동이를 넣고 밤새도록 거기 물을 받고 또 가득 차면 또 썩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22년 동안 집사로서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 봉사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은 물이 새도 내버려두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비가 그쳐서 교회 다 정리를 하고 집에 와보니까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은 또 한강이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집사님은 그렇게 22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를, 신림동 교회를 섬겼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보이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만 하고 그죠? 한 독도 읽지도 못하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22년을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든 생각 안 하고 본인은 오로지 교회만 22년을 섬긴 그 집사님입니다. 우리도 이 집사님과 같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착각할 때가 어떤 데냐,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 계셔서 시시때때로 간섭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 우리가 다치지 않게 딱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다닐 때에 자기가 핍박하고 다녔어요. 미친놈이라 그러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사가 나이 먹어서 목사가 되면 형제가 인정을 안 하고 가족도 인정 안 하고 형제도 인정 안 하고 이웃도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아직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자기의 친형제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공회의 의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고는 그때 뒤집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를 쓸 때는 자기가 사람들한테 야 예수를 믿어야 돼 막 이러면서 썼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본래 얌전하게 이렇게 일기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그러죠? 그냥 내 형제들아 이게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욕하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 예수를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었었어. 나도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어. 막 그러면서 그랬죠.
근데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를 썼지만 야고보서 동생은 유다서를 썼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서에도 보면 유다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도 그때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또 유다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선생님들은 말로만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행실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좀 알면 많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내가 겸손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곡식이 벼가 익으면 저절로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고개가 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되면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내가 변화가 돼서 선생이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변화가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온몸을 제거했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말을 마음대로 놔두면은 주인이 이리로 가라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리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지 순종하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재갈을 물릴 때는 입의 앞에다가 이렇게 물린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금니를 못 씹어 먹잖아요.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재갈을 물려야지 순종해서 말을 듣는다는 거죠. 네가 뭐 배가 고파야 네가 먹을 것을 나중에 줄 것이니까 그래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으면 작은 키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키가 있죠. 근데 배도 작은 키 하나가 사공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혀는 다스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혀는 많은 사람에게 심판을 받게도 하고 악의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많은 짐승과 새, 들짐승, 가정에서 길르는 짐승 이런 것들은 혀를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있는데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도 부르면서 또 저주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샘이 있습니다. 샘의 구멍에서 물이 나오면 한 물이 나오겠죠. 쓴물이 나오든지 단물이 나오든지 물이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는 샘이 한 구멍인데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냐. 하나만 나오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달려야지 어떻게 감람나무가 달릴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말, 시기 질투 또 이런 것들은 다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이요 정욕이요 마귀적이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위로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닮아갈 수 있는 현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해도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 말로 하기보다 좋은 영향을 끼쳐서 보지 않는 손길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성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형제들아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옛날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성생 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 온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죠.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키는 작지만은 사공이 그 키 하나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혀도 작은 지체로다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죠.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불을 내게 하죠. 산불이 나게 하고 집을 태우고. 그죠? 작은 불씨 하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라 그랬어요. 많은 말을 하면은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혔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말을 잘못해서 지옥불에서 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은 선한 혀가 되지만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박해하고 그러면은 독이 든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도 보면 뱀이 혀를 자르기 전에는 혀에서 독이 나오나요? 이에서? 이빨에서 독이 나오죠. 그러면 이빨을 빼버리면 이렇게 목을 잘라버리면 뱀은 독이 없죠. 뱀을 머리를 잘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 후손에서 3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사단의 마귀 뱀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다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귀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머리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잘린 몸통이 꼬리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무슨 일이 있어요? 사단이 꼭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기가 옛날 생각을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녀 그쵸? 보면 간절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 수가 있어. 예수 믿어야지 되는데 큰일 났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성생들을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므로 많이 말로만 하는 성생 되지 말고 혀를 제어하는 말을 삼가하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구약의 922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22쪽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르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혀로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해야 하죠. 우리가 남들에게 항상 칭찬을 하는 말과 항상 누구를 정죄하는 말과,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혀로 복 있는 말을,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복 있는 말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무 기쁠 거야, 기쁜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복을 받을 거야, 막 이런 말,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해서 그 상황에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에벤멜렉이 있습니다. 에벤멜렉은 구스 한간 사람이에요. 구스 한간, 왕궁의 구스 한간이에요. 한간. 그런데 궁에 보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 궁에 보면은 여자들이 많죠. 여자들이 많으면 왕이 혼잡스러워요. 그죠? 이 여자들이 막 왕이 막 어떻게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정신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한간이 있는 거예요. 왕 옆에 항상 왕을 보조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에베멜렉은 그 구스 사람인데 한간이에요, 궁에. 그래서 왕을 도와주고 왕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예레미야가 그 토굴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에벤멜렉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스인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지금 저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저렇게 굴에 잠겨있는데 저 구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에벤멜렉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그 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구덩이에서. 그래서 우리도 에벤멜렉과 같이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왕에게도 올바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기보다는 좋은 영향을 끼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쁜 말보다 원하시는 말을 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혀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느냐 저주의 말을 하느냐,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혀로는 찬송을 말하고 저주를 또 말한다는 거. 우리가 찬송을 시큼 부르고도 또 이 혀로다가 나 나쁜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샘물은 오늘은 단물 내고 내일은 쓴물 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샘물은 항상 똑같은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도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혀가 온몸을 주장하여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면 혀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인간을 저주하여 이율 배반을 적이고 모순된 지체이니 나쁜 말보다 원하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조심을, 말로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쫄딱 망했는데 가가지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유 어떡하냐,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망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32쪽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지혜를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에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지혜에 대해서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 그랬어요. 그 지혜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성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지혜를 선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그 자랑한들 뭐래? 그게 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위에서 내려온 자랑이 아니라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위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 위에서 나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청명을 지닌 자로 선행하며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하고 지혜와 또 마음속의 시기와 다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 그것을 살펴서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과 또 우리가 정욕 또 우리가 마귀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닥쳤을 때에 하나님한테 항상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닥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사람들에게 당황하잖아요. 무슨 일이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막 세상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 나를 회개하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잘못된 게 있는가 잘못한 게 있는가 이렇게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36쪽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가 구약의 잠언서와 같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세상적인 거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으로 가죠. 미디안에 가서 또 이제 이드로 장인의 집에 가서 40년을 또 훈련을 받거나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구원을 시키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 재판도 해주고 이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하루 종일을 해도 그 사람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드로 장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많은 일을 왜 우리 사이가 혼자 하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네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이 일을 갈라서 나눠서 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백부장 이제 1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나눠서 하는 일이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일은 모세가 재판하고 작은 일들은 이제 이렇게 다른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일을 이제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일을 작은 일들은 이렇게 이제 곳곳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어디 구역구역에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눠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위로하는 말, 따뜻한 말, 그런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한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 말로 하기보다 좋은 영향을 끼쳐서, 두 번째는 나쁜 말보다 원하시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 번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지혜로 오늘 잠언서의 말씀과 또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자기의 생을 깨닫고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